신부님! 신부님! 신부야. 문기선 신부라고 합니다. 스텔라 자매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엄마! 영혼과 육신, 공주신, 청소년 보내신. 저멀신님 와오냥님 저! 수민 군감. 수민이 나요, 엄마! 춤추. 엄마! 엄마! 어젯밤 서울에서 50대 청소년 상담사가 자신의 집에 상담받으러 온 초등학생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상담사가 전직 신부로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했나? 부재 때부터 2년 차입니다. 아직 많이 무모하고 많이 어리석습니다. 단 1초 차이로 하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 그 상황이 다시 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내 들으면 오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경고망동 하면 안 돼. 내 들으면 내가 함부로 나서지 말랬지. 왜 혼자 행동하나? 근데 그 아이 또 죽을 뻔했다고요. 악마가 있다고요. 악마가. 그럼 나더러 친구가 악마에 씌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뭘 본 거예요? 악령이 빙의됐습니다. 오신 분은 천주를 모시는 사제로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구마의식을 한 겁니다. 그 아이 구마자인 거 확실해요. 이미 악령이 아이를 완전히 차지했어요. 구마 서두르야 합니다. 예전 놈들하고 다르다 그놈. 둘째, 2년 쉬어도 놈한테 당했다.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놈이 아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놈은 찾았어요? 찾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 추기경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려보겠네. 그때까진 조심하면서 상황 주시하고 있어.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어.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질 위험이 아닙니다, 이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체 복주현상. 십자가와 기도 앞에서 극단적인 거부반응까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부마자라고 합니다. 빨리 나가. 이건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의사들 괜찮겠어? 그게 지금 우리 운명이고 우리가 선택한 일이니까. 십자가와 성모상으로 둘러싸여 있죠. 거기다가 사제들 수백 명이 사시사철 모여서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송선생과 오신부가 최면으로 그곳에 먼저 가 있으면 우리가 들어온 걸 느낀 악마는 잠에서 깨는데 깨어나 보니 지났겠다. 설령 그쪽이 생각하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정신 차려! 믿기면 놈아! 천주와 빛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르는 죄인이여,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다시 묻겠다! 네 이름은 무엇이냐?